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배재대학교 관광축제 한류대학원의 원장을 맡고 있는 정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귀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장님도 나오시고 의원님, 도의원님도 나오시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도 오시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다 모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그 한 15년 전, 20년 전에 이런 자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정말 오래간만에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1995년, 94년 때부터 사실은 금산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93년대 미국에서 와서 배재대학교에 가서 그 이후부터 이렇게 금산에 왔다 갔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96년부터가 이제 국가지정 축제가 됐는데 그때가 이제 주민화합병 축제에서 저희가 이제 갖고 온 그 철학이라는 것이 서양은 축제가 지역개발 전략인데 우리는 그런 화합행 잔치더라. 그래서 이제 문화관광축제라는 것이 1996년도에 이제 정부에서 저희 제안으로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8대 축제를 지정할 때 금산이 지정이 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큰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삼상가가 있는 거기를 길을 막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공청회 때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그랬는데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이시면서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됐습니다. 지역개발형 축제, 문화관광 축제로 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엄청난 발전을 해왔는데 이제 앞으로 사실은 축제라는 게 20년 이상 사이클이 되면은 쇠퇴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쇠퇴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닥치에 도약시키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지역에서 고민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제가 세계 축제 도시를 향한 지역 개발형 축제로서 인삼 축제의 발전 방안이라는 그런 뭐 큰 주제인데 저희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배재대학교는 축제대학원이 있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그 축제경영대학원이고 전국의 30개 도시에서 축제경영자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세계축제협회에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국지부회장, 아시아지부회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얻은 그런 정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자, 인삼축제 과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범인 교수님께서 잠시 말씀을 하셨지만 1995년까지 주민지향형 축제에서 1996년부터 문화관광축제로 발전을 하기 시작했고 금산인삼축제는 뭐 굳이 랭킹을 따진다면 우리나라 10대 축제 안에 들고 그 1위부터 5위 안에는 사실은 들지 못했고 6위부터 10위 안에 있는 뭐 그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그런 축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우수 축제를 무려 이렇게 10회나 했었고 그 10회 중에 상당 부분이 또 우리 현 군수님이신 박범인 군수님께서 과장님 시절에 또 달성한 그런 그 목표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엑스포도 이렇게 여러 번 했었고요. 상당히 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축제로 발전을 했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혁신이 있었습니다. 무대 공연 중심에서 이제 체험 프로그램 중심으로 특히 인삼 케이크 코너 같은 경우는 아주 혁신이었습니다. 한방 무료 진료 코너, 다양한 그런 체험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됐었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의식 전환, 변화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아주 지역 개발형 축제로 크게 발전을 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게 이제 엑스포를 할 때 고민을 했었는데요. 원래 엑스포를 할 때 도에서는 추부에 있는 넓은 광장으로 축제장을 만들자 거기서 축제를 하면 좋겠다 했는데 바로 인삼시장, 인삼효과, 인삼판매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좁은 장소라도 사실은 그때 김행기 군수님 시절에
인삼시장 좁은 공간이라도 이쪽에서 엑스포를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실질적인 결과가 나타나서 상당히 계속해서 인삼시장과 이런 그 동력을 주는데 아주 기여를 한 그런 공간이 지금은 국제적으로도 본다고 할 때도 굉장히 우수한 인삼축제 전용 공간이 됐습니다. 이런 전용 축제장, 전용 공간 또는 축제 공간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다음 보여주시면은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라질의 리오 카니발입니다. 브라질의 리오 카니발에 브라질 축제협회 회장이 우리나라에 와서 자기네 축제가 세계적으로 성공한 제1의 원인이 뭐냐. 바로 전용 축제장. 삼바 드로보라고 하는 여기는 아예 전용 축제장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것을 만든 것이 바로 성공을 했다. 그래서 바로 그 지금 인삼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그 공간들을 전략적으로 잘 미래를 보면서 구성해 나가야 되는 것이 또 바로 그 금산 인삼축제의 과제이기도 하겠습니다. 다음 보죠. 다음에 이제 국제인삼교육전이 국제형 산업형 축제로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됐었고요. 다음 보여주시면은 특히 이 먹거리에 대한 부분이 엄청난 역할을 했었다. 그 인삼 요리에 대해서 특히 인삼 튀김이 나타난 그 효과는 저희는 인삼 축제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축제들을 다 가보고 평가하고 컨설팅을 하는 입장에서 본다고 할 때 곳곳에서 다 인삼 튀김을 다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산에서 일어난 혁신이 전국의 음식 부스에도 영향을 준 만큼 오늘 그 진주난강 유등축제에서도 시장님이 오셨는데 거기서도 제일 잘 팔리는 음식이 한때 인삼튀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리를 통해서 그런 나타나는 축제의 혁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보여주시면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전문 조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5년 전부터 문화부에서 국회의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나라 축제 발전을 시킬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 거기 나오신 그런 전문인들께서 전문 조직이 제일 필요하다. 전문성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산도 괴를 같이 해서 바로 금산에는 금산축제관광재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성이 돋보이는 그런 그 조직으로서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다른 지역들은 어제도 경북 고령에서 오셨는데요. 다 우리도 우리 관광축제재단을 이제서야 우리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금산은 지금 빨리 치고 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 이제 고민거리가 이제 나타났는데요. 금산 인삼축제의 사이클이 이제 20년, 30년이 넘어가면서 이제 그 쇠퇴기도 오고 특히 결정적으로 코로나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많은 축제들이 엄청난 타격을 입었고 온라인 축제로 개최를 하다가 작년도에 이제 현장에서 축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기대는 절반의 절반 수준의 사람들이 오더라도 성공한 것이다 라는 정도로 사람들이 나오겠느냐 소비를 하겠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걱정이 많았었는데 실제로는 아주 이번 금산 인삼축제는 대성공을 거뒀다. 기대 이상의 성공을 거둔 그런 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큰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지금 세계화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왜 세계화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느냐. 지금 국가적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그렇고 몇십 년 동안은 지금 문화관광축제라는 것을 키워왔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한류가 뜨고 있는데 축제 한류로 한국이 내놓을 수 있는 축제가 뭐가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글로벌 유망축제, 육성축제라는 그런 타이틀도 다섯 개를 지정을 해놨습니다. 금산은 거기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저희 그 세계축제협회에서는 다음 보여주시면, 자, 세계화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저희 세계 축제 협회는 전 세계 50개국에서 6대륙에서 3천여 명의 정회원을 활동하고 있는 국제적인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 안에 세계 축제 도시라는 것을 또 지정하는 그런 세계화의 축도를 재보는 그런 그 시스템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보여주시면 이제 국가적으로도 이런 지금 글로벌 유망축제 이제 최근에는 한류 때문에 축제 한류 때문에 상당히 이제 어떤 축제들을 해외로 내보내서 또는 초청을 받고 저희 세계축제협회에서도 진주난강유동축제라든가 보령워드축제는 그 초청들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해외로 지금 나가는 작업들이 되고 있고 시장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자 그렇다고 할 때 우리 금산 인삼축제가 우리 좀 세계화되고 세계적인 축제 도시로 가는 길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는 부분에서 저는 미흡하지만은 한 다섯 가지 그런 과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섯 가지 과제가 첫째는 해외 축제 도시와의 파트너십, 두 번째는 시민 참여형 모델, 세 번째는 야간형 콘텐츠, 네 번째는 축제 다목적 시설, 다섯 번째는 축제 스폰서십. 이것은 이제 좀 더 우리는 축제 경영의 전문적인 관점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 보여주시면은 그래서 글로벌 육성 축제로서의 이런 전문 기관과의 연계 세계 축제 협회라든가 또 그 국제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 농업 박람회 협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많은 그런 그 여러 가지 축제 경영에 대한 지식 해외 네트워크 교류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금산도 조금 더 이런 그 국제적인 기관과 좀 더 교류를 할 필요가 있다. 지속적인 교류 추진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시면 자 그래서 그 교류 같은 것의 전략 중에 하나가 보령 머드 축제 같은 겁니다. 작년도에 이제 보령 머드 축제 엑스포를 할 때 저희 세계 축제 협회에서 태국 관광청과 교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류가 뭐냐면 어떤 전략적인 부분이 있냐면은 태국 관광청은 청장이 장관보다 높은 직입니다. 태국은 전체 그 국가가 관광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년도가 태국 방문의 해입니다. 태국은 한국과 같이 연계해서 태국 한국 방문의 해를 유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국제적인 흐름과 함께 이 축제 교류를 통해서 또 인삼의 또 판매 소스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 하는 사례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금산의 기회는 뭘까요? 저희가 사실은 세계적으로 본다고 할 때 뭐 인삼에 대해서 막 인삼 축제를 어떻게 교류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많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그 조그만한 그 기회의 요인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중국 같은 경우에 하나 예를 들면 중경시 같은 중국의 중경이란 충칭이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는데 여기가 그런 그 거기에 있는 업자들이 주로는 교육을 할 때 서구의 와인이라든가 고기 한우가 아니라 이런 그 쇠고기라든가 이런 쪽을 주로 수입을 하다가 코로나를 겪은 다음부터 갑자기 이제 화장품 우리 또 한국의 인삼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쪽에서. 그래서 교수님 저 금산에다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그 그런 추세가 나고 있다. 그런 부분들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축제를 통한 여러 가지 교류를 통해서 이렇게 촉진시키는 것이 가장 부드럽게 또 효과도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시민 참여형 모델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시민 참여형 모델이 되는 것은 3차형 모델이라고 보는데 첫 번째 1차형 모델은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축제를 운영하던 시대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공무원이 계속하면 괜찮은데 다른 부서로 움직이고 2년마다 1년마다 움직이다 보니까 이 효율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국가에서는 전문 조직을 만들어라. 그래서 지금 관광축제재단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전문 재단 조직에서 운영하는 것이 2차 변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3차 변혁은 이제 뭐냐면은 그런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시민들이 축제에 관심 있고 참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참여는 하는데 축제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냥 무작정의 그런 참여라는 것이 축제 방향에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모순도 있고 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는 축제에 대해서 아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매니아 그룹들이 축제에 인볼브하고 또 일부에는 그런 축제 전문 자격증이 있는 국민들께서 축제에 참여하면서 축제의 그런 파급 효과, 홍보 효과, 또 축제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 그 축제협회에서도 축제 이벤트 경영사 상급 자격증 그 교육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유독히 그 농업도시 김제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이번에 대신 시장님도 그 축제 상급 자격증을 따신 분인데 그 리더를 지역의 리더들이 다 이런 그 교육들에 참여하고 본인들도 축제에 인볼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산도 나름대로 그 이 부분들을 전문적인 교육 이런 참여도 하면서 이런 그 처음에 이런 상급이라는 것은 자원봉사라든가 축제 코디네이터라든가 이런 참여를 하면서 소위 말하는 그 3단계형 시민 참여형 모델이 되고 있다. 다음 보여주 거꾸로 한번 가시면 그래서 이 시민 참여가 된다고 할 때 그런 시민들에 대한 부분들이 처음에는 축제 예산의 10% 정도 그다음 중장기적으로는 한 20% 정도의 이런 참여들을 하면서 축제를 이렇게 진화 발전시키는 모델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다음 보여주세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이런 축제에 참여하는 것도 그 참여하는 시민들의 관심, 커리어, 뭘 참여하기를 원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가면서 전문 조직에서 이 참여 유도를 하는 그 모델은 굉장히 앞으로 세계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다음은 금산인삼축제 글로벌화를 위해서 선진 경영 시스템에 도입이 되겠습니다. 자, 전문적인 경영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축제를 운영하는 시대에서 경영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운영이라는 것은 그냥 군청에서 예산 받아가지고 그 예산을 써버리면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축제재단의 전문 조직에 요구하는 것은 이제는 5억을 쓰면 6억 효과를 내라 이겁니다. 그래서 재원 조달도 하고 경영을 하는 왜냐하면 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경영이 필요한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많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특히 인삼축제 같은 경우에는 페어 시스템이라는 것을 한번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보여주시면은 이것은 뭐냐면은 농업축제의 경우에는 이렇게 현란하게 재미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마련한 것도 필요하지만은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각 농업 미국에 있는 농업축제를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고 또 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분석을 해보니까 도시민들 미국에 있는 도시민들의 가족들을 분석해 보니까 예를 들면 아주 심플한 질문을 했습니다. 우유가 어디서 납니까? 하고 애들한테 물었어요. 도시민들 애들한테. 그런데 냉장고에서 납니다. 우유가. 그렇게 답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무릎을 치고 야 여기에 문제가 있구나. 도시민들의 이런 아이들이나 이런 교육 상태가 이 농산물이 어디서 나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냉장고에서 나고 있다. 그래서 그 미국의 많은 그런 농업 축제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각종 농업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 농산물이 어떻게 수확이 되고 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면서 상당 부분 도시와 농업 간에 농업에 대한 그 이해를 가져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다라고 해서 미국의 그런 페어 시스템이 바로 이런 그 농산물에 대한 이해, 인삼에 대한 좀 더 보다 근본적인 이해 같은 것들을 도시민들 지금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과제가 됐다는 말씀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콘텐츠 도입이 이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깻잎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금산이 또 인삼 축제가 처한 또 하나의 큰 그 당면 과제 중에 하는 것은 현 세대들까지는 이 원로 세대들은 인삼에 대해서 너무나 이해를 잘하고 있고 매니아 마켓들입니다. 근데 새로 떠오르는 그런 신마켓은 바로 MZ세대라고 하는 그 새 잠재 방문객층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있는 그런 그 1980년에서 94년, 95년에서 2005년 이 출생자들을 통틀어서 총 인구의 32.5%를 차지하는데 이 세대들이 인삼에 대해서 조금 거리감을 두려고 하는 부분도 있다. 좀 쓰게 보고 이런 건강에 대한 측면보다도 이렇게 좀 이렇게 쉽게 다가가지 않는 부분들이 무엇이냐. 특히 이 부분이 축제가 인삼 축제가 해결을 해야 될 가장 큰 당면 과제 중에 하나가 MZ 세대에 대한 공약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인삼을 토대로 해서 나의 생활 문화 중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야 되는 큰 당면 과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시면.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저희가 전국의 축제 조직자들한테 물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주요한 트렌드가 무엇이냐. 근데 여러분 아까 영상에서도 보고 발표에서도 봤지만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간입니다, 여러분. 야간. 앞으로 제일 넘버원이 여기 보면은 환경변화 요인 중에 넘버원이 야간형 축제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왜 지금 진주난강 유등주가 계속해서 인기를 얻고 있을까요? 왜 그쪽으로 사람이 계속해서 많이 갈까요? 우리 보령 모드 축제도 여름이 너무 더워지다 보니까 이제는 야간 프로그램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모로 야간에 대한 공약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세계적으로는 뭐냐면은 전 세계 시민들, 도시민들의 취침 시간이 늦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시에 자던 사람이 11시에 자고 12시에 자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각 도시마다 그런 시민들, 국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야간의 이런 프로그램들을 제시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변화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그래서 지금 호주 정부에서는 전략적으로 비비드 시즌이라고 하는 호주가 가장 어려운 시기가 겨울입니다. 시드니의 가장 어려운 시기 겨울. 겨울이 언제냐? 5월, 6월입니다. 5월, 6월에 사람도 오지 않고 텅텅 빕니다. 지금 같은 금산의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야간형 축제를 만들었어요. 전략적으로. 엄청난 투자도 하면서. 그래서 비비드 시즌이라는 축제를 하면서 무려 23일간 축제를 하고 여기서 나타난 도시의 매출이 성수기에 관광객이 가장 많이 오는 성수기 3개월보다도 많은 만큼으로 성공한 그런 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려 전 세계에서 230만이 오고 호텔과 숙박시설을 꽉꽉 채우면서 저희가 작년 6월에 갔을 때 그 호주 관광청장이 우리는 이 축제에 대해서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지속적인 투입을 해서 키우겠다 하는 그런 부분은 호주 관광 정책에 대해서 야간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거기에 있는 그런 오페라 하우스, 세관 건물, 문화재 건물 이런 데를 전부 다 일시적으로 야간으로 포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마치 딴 세계에 온 듯한 그런 기분을 일시적으로 준다. 다음 보여주시면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야간형 프로그램 몇 개 있는다고 이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서구에서 지금 불어오고 있는 바람은 영국 런던이라든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에는 2013년 14년부터 이런 야간 경제 NTE라고 하는 나이트타임 이코노미라고 하는
이 신야간 경제를 아예 주도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서양인들의 생각은 무엇이냐? 이제 주관에서 무슨 정책, 무슨 정책 이런 거 새로운 거 나오는 거는 이제 포화 상태다. 이제 앞으로 경제의 금덩어리는 어디 있느냐? 야간에 가는 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간을 좀 더 건전하게 만들고 여성도 나오게 소비 지출을 하고 나의 문화생활, 삶의 질을 야간에서 개선을 시키는 이러한 방향에서의 신야간 경제가 왜 저희가 야간 경제하면요 한국의 많은 분들은 술 마시는 경제 아니야 그런 이 전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새로운 그런 물결에 대해서 우리 금산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는 1차 야간경제, 우리 술 마시는 야간경제, 일부 퇴폐 문화, 방임적 야간문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또 워라벨에서 빨리 집에 들어가라 또 코로나도 있었고 그래서 야간 그런 그 경제가 엄청나게 폭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또 계속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1, 2년 동안은 상당히 힘든 경제가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의 효과적인 전략이 무엇이냐? 바로 신야간 경제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테스트를 했습니다. 서양에서. 그랬더니 청년 고용 효과가 특별하더라. 경제 창출 효과. 이제 늦어지는 취침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다 말들은 안 하고 계시지만 생각보다는 아마 11시 이후에 주무시는 제가 문화부 담당 사무관한테 물었더니 그 여성 사무관이 저 새벽 2시에 잡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런 그 변화, 그저 보다 안전한 밤거리를 만드는 이 2차 신야간 경제에 대해서도 축제와 이 신야간 경제를 적용하는 부분이 돼야지 좀 더 혁신적인 변화에 대해서 테스팅을 해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야간 경제 구역을 지정하는 이런 시스템들을 영국에서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다음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제 그런 구역들을 예를 들면은 이제 시장이 포함된 구역이라든가 이런 구역들을 갖다가 정하게 되면 여기 옆에 있는 그림이 영국에서 신야간 경제 구역을 이렇게 지정한 겁니다. 그러면 그 거리에는 축제도 연계가 당연히 되지만 축제장과도 연계가 되지만 축제 때는 효율이 막 1-200% 높아질 수도 있지만 이 구역에 있는 그런 영업시간이라든가 또 거리의 안전이라든가 경관 연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발전하게 돼서 이 도시 금산읍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주 구체적인 특정 구역을 중심으로 축제와 연계해서 야간 운송수단 추진 조직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야지 또 효율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이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는 축제 다목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이것이 제가 우리 금산에 특별히 내놓는 전략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미국의 그 워싱턴 주, 시애틀이 있는 워싱턴 주에서 조그만한 도시가 이 다목적 프로그램을 해서 대단히 성공을 거뒀어요. 조그만한 도시인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많고 이렇게 사람들이 줄 이어지고 뭐 저기 모텔, 호텔이 계속 꽉꽉 차냐 라고 봤더니 이게 건물은 하나인데 그러니까 문화의 예가 다락원 같은 이 지금 대토론회장 같은 이 건물은 하나인데 이 건물이요 다섯 개 목적으로 변합니다. 다섯 개 목적으로 이런 공연도 하지만 대부분의 실수는 공연장 하나를 마련하고 끝나버리는 게 예산 낭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접었다 폈다 하면서 다섯 개 목적 전시 가수 공연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니까 이것을 운영하는 그런 조직체가 가수 공연도 하고 여기서 미술 전시회도 하고 체육 행사도 하고 농구 대회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를 다목적으로 만들어서 그 도시를 계속해서 행사를 유치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그 거를 만들었다. 저희가 가서 통계를 보고 왔습니다. 가서 봤더니
거기에 근거리에서 오는 사람, 특히 그러니까 우리 표현하자면 대전 같은 데에서 오는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이것을. 자, 그래서 우리가 축제를 하지만 이 축제를 이, 그 포함하는 이런 인프라 공간을 좀 더 이런 다목적 공간으로 만드는 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자,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축제 스폰서십을 강화해야 된다. 축제 스폰서십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과거에 한 20년은 관의 예산 지원으로 걱정 없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것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재원 조달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업 협찬, 지역에 있는 단체들의 협찬, 축제에 대한 협찬, 이런 재원 조달 부분이 필요하고요. 조직도 여러 가지 이런 운영권을 갖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주난강 유동축제는 축제를 할 때 부부교를 만들어서 거기 2,000원씩 받아가지고 8억 원인가 하는 그런 재원 조달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 예산에다가 이런 그런 여러 가지 재원 조달 전략들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 보여주시죠. 다음. 예. 그래서 이런 지역 상가에서도 우리 도매시장, 인삼시장 여기 이 쇼핑센터에서도 나름대로 좀 더 큰 파일을 얻기 위해서 우리 센터에서도 또 축제 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시너지가 돼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업 협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